반갑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주기율표의 아버지라 불리는 맨델레이프가 원자량 순서대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확인되셔야 되고요. 물론 현대 주기율표가 미완성이지만 모즐리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됐어. 세로줄을 조, 가로줄을 주기라고 얘기해. 1번에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나 메테인이야, 천연가스 주성분이야, LNG, CNG의 주성분이야, 점검되셔야 되고요. 나 산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돼. 그 다음 음료 제조에 이용이 돼. 에탄올, 알코올 꼭 확인되셔야 되죠. 기읒디귿 4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비공유 전자상 개수는 한, 둘, 셋, 네 개야. 답 4번이다 라는 거. 자, 4번 보시면 물 전기분해다. 플러스 극 무조건 산화 반응, 산소 기체가 툭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부피비 몇 대 몇? 1대 2까지 점검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A의 모은 기체는 산소다 확인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물이 화합물이다. 물이 분해가 되죠. 그래서 화합물이다 점검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물의 결합에 있어서 공유 결합에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분해한다. 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5번과 같은 문항을 판단할 때 절대로 자기 생각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문항 그대로 맞아 틀려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연소 발열이다 툭 튀어나오셔야 되죠. 온도가 낮아졌어 흡열 반응의 증거다 확인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자, 물에 용해시켰더니 용액의 온도가 높아졌어. 온도가 높아지는 건 발열 반응의 증거다. 그래서 기읒디귿 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6번 보시면 아니야, 나 180도 직선형이야 가셔야 되고요. B를 중심으로 세 군데, 나 무극성 분자야 확인되셔야 되죠. 자, 120도야, 난 109.5도야. 그래서 니은디귿 5번 빠르게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 원자의 개수만을 맞춰도 기역이 산소이다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1몰이 분해가 되면 1몰의 물이 생성이 된다 확인해 주시고요. 0.5몰의 H2O2가 분해된다. 그럼 1몰의 질량이 34g, 0.5몰의 질량은 17g이죠. 그럼 당연히 증가되는 질량은 몇 g이다? 17g이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묻겠어? 라는 겁니다. 기역 니은 4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미안. 산소인데 여기 수소라고 돼 있네요. 미안. 그래서 답은 니은만 2번으로 가셔야 돼요. 산소입니다. 니은 2번입니다. 자, 8번을 보시면 포도당이라고 그랬고요. 자, 잠깐 확인해봐. 난 용액 1리터 속에 0.1몰이야. 용액 1리터 속에 0.1몰인데 용액이 4분의 1리터니까 4분의 0.1몰이 필요해. 자, 1몰일 때 180g이죠. 0.1몰일 때 18g이죠. 그래서 4분의 18g이야. 2분의 9g이야. 자, 표준 용액을 만들 때 부피 플라스크 이용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양이랑은 무관하죠. 0.1몰 농도라고 하는 건 0.1리터 속에 얼마? 0.01몰이 들어가 있어. 기억만 1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돼요. 자, 9번을 보시면 나 전자 하나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해. Na+야. 자, 여기에서 난 H2O야 확인해 주시고요. OCl-야. 자, A는 나트륨, 금속이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어. 기역은 맞아. 펴짐성, 전성이 있어. 확인해 주시고요. B2는 O2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있죠. C2는 Cl2기 때문에 단일결합이야. 틀려. 확인해 주시고요. NaCl입니다. 상태 확인하세요. 용유,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온이 이동하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액체 수용액 상태일 때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전도도를 가지더라.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야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난 플로린이야, 마그네슘이야, 알루미늄이야.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3주기 원소다, 2주기 원소다를 묻고 있고요. 원자과 전자 수는 난 2족이야, 난 13족이야. 원자과 전자 수가 2개, 3개야. 홀 전자의 개수는 1, 0, 1이다 튀어나오셔야 되죠. 기억만 1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